자, 안녕하세요. 김 부장입니다. 오늘은 파주 봉일천리에 있는 4개동 단지형으로 나와 있는 복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구조 같은 경우는 밑에 1층은 테라스 세대는 단독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2층, 3층은 기준층이고요. 4층은 복층입니다. 복층 같은 경우도 방이 총 5개에 거실이 정말 넓게 잘 빠진, 그리고 테라스가 정말 넓게 나온 공릉천 뷰를 바라보는 그런 복층이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복층입니다. 공릉천 바로 앞에 있는 복층. 주변 생활권 같은 경우는 학군, 그리고 관공서, 재래시장 전부 다 도보 이용이 가능하고요. 집 앞에 바로 버스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파주나 일산, 삼송 빠지시기에도 정말 좋고 자차 이동하시기에도 정말 좋거든요. 북고양 IC라든지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전부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입구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전실 공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편으로 키 큰 장이 총 3칸, 밑에 띄움 시공되어 있고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괄 소등 스위치 나와 있는 이 벽면은 템바보드로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되어 있고요. 삼면동 화이트 철제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거실부터 먼저 좀 볼 건데요. 일단 거실과 벽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방을 제외한 나머지 거실, 주방, 그리고 이동하는 거실 쪽 벽면 쪽은 전부 다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폭은 약 한 42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큰 쇼파 4-5인용 또는 이제 85인치 대형 TV 충분히 설치 가능하고요. 층고도 상당히 높게 잘 나와 있어서 260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공릉천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제가 이 공릉천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기 복층을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일전에는 기준층을 좀 한번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복층을 좀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바로 이제 공릉천을 넘어가는 대교라든지 그리고 공릉천 물 흐르고 그리고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 자전거 도로 전부 다 놔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이제 대면형 주방 나와 있는데 주방에 바로 옆쪽으로 해서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이제 11자형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은 4인, 5인까지 식사 충분히 가능하고, 이게 지금 복층 계단 때문에 살짝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잖아요. 식탁 4인 또는 6인까지 가로 또는 세로로 충분히 설치 가능하고요. 냉장고는 우측 공간에다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2대, 양문형 냉장고 2대 또는 이제 비스포크 3개짜리 충분히 들어갑니다. 싱크볼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요. 주방 환기창, 그리고 옆으로는 하이라이트 인덕션이 들어올 예정인데 가스 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위에 뭐 하이라이트가 싫거나 인덕션이 싫으시면은 위에 상판만 갈아 끼시면은 가스레인지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히든도어라고 주방 상하부장 수납은 정말 넉넉하게 잘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바로 뒤쪽으로는 이제 다용도실, 안쪽으로 수전 나와 있고 보일러실 나와 있기 때문에 안쪽에 이제 워시타워는 타워형으로 설치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외적인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선반이라든지 이런 것들 팬트리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넓은 공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자, 안방 이제 볼 건데요. 안방은 TV 아트홀 바로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안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4자, 12자 정도 나오는 넓은 사이즈의 창문도 양쪽으로 개폐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기에도 정말 좋게끔 잘 나와 있고, 안방 메인 창문 쪽도 공릉천 쪽을 바라보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안방에는 그냥 깔끔하게 패밀리 침대나 킹 더블 사이즈 가운데 하나 딱 놓고 널찍하게 활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 안쪽으로는 부부 욕실, 부부 욕실 같은 경우도 반듯한 정사각형 구조로 나와 있고 문 닫으면 샤워까지도 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는 이제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는 문도 이렇게 달려 있어요. 뚫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기창도 놔져 있고, 현재는 이제 기역자로 되어 있지만 한 두 칸 정도 더 설치하시고 파우더룸 하나 설치하시게 되면은 옷이랑 파우더룸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드레스룸 공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방 보일러 온도 조절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맞은편에 이제 두 번째 방을 좀 볼 건데요. 이 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공릉청 반대편 방향입니다. 근데 숲뷰를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도 방 사이즈도 크고 숲뷰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형태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충분히 다 들어가거든요. 여기 중간방인데도 12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방 사이즈 상당히 크게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1층에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방. 자, 이 세 번째 방은 두 번째 방보다 조금 작아요. 그렇게 차이는 안 나지만 약간 작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도 공릉천 방향 뷰를 보실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형태고, 반듯한 정사각형 구조이기 때문에 침대, 책상, 옷장, 아이방으로 사용하시게 됐고, 성인 어른방 아니면 작업실, 드레스룸 이런 걸로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메인 욕실, 젠다이 선반 밑으로 해서 양변기 세면대 들어가 있고요. 안쪽으로 유리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샤워할 수 있는 샤워 부스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은 욕조가 들어갈 수 있을 사이즈처럼 정말 넓게 잘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복층 올라가서 복층을 좀 볼 건데요. 일단 우드 원목으로 계단은 다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 옆에 손잡이는 철제로 해서 손잡이가 튼튼하게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가파르거나 그러지도 않아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복층 딱 올라오자마자 복층에 있는 거실이에요. 완벽하게 분리하실 수도 있지만 복층에도 두세 대가 살아도 될 정도로 사이즈가 정말 크게 잘 나와 있거든요. 안쪽 끝으로 해서 TV 놓고 이제 이쪽으로 해서 난간 바로 이쪽으로 해서 소파를 두면은 복층에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복층에도 별도로 보일러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해서 복층에 있는 욕실 공간인데 이 욕실이 상당히 커요. 반듯한 정사각형 구조지만 사이즈가 상당히 넓게 2m가 넘게 나와 있어갖고 욕조 하나 설치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양변기 세면대 다 들어가 있고 층고도 상당히 높게 나와 있어갖고 2m가 되셔도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복층에 있는 첫 번째 방, 여기도 사이즈가 상당히 크거든요. 약 한 13자, 10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 창문도 큼지막하게 낮아 있어갖고 양쪽으로 열리기 때문에 환기도 정말 좋게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층에 자녀분들이 주거로 활용하셔도 되시기 때문에 넉넉한 공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맞은편에 복층에 있는 마지막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은 좀 전에 보셨던 방보다 사이즈가 더 커요. 안쪽으로는 이제 메리평으로 해갖고 선반, 슬라이딩 도어 설치하고 안쪽으로 이제 짐 같은 거 보관할 수 있게끔 설치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외쪽으로 침대, 책상, 붙박이장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창문이 밑에 방처럼 상당히 크게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바로 앞에가 이제 우리 집 복층 테라스 공간이고, 나가서 테라스 공간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복층 나와서 테라스 공간을 좀 볼 건데, 일단 콘센트랑 수전 다 나와 있고요. 테라스 공간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크게 잘 나와 있거든요. 복릉천이 정말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넓은 테라스 공간입니다. 방 사이즈도 정말 크지만 테라스도 정말 크게 잘 나와 있고 뷰가 정말 끝내준 사계절을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뷰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보여드린 방 다섯 개의 복층 대리석 테라스를 좀 보여드린 그런 좀 집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공릉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릉천이 바로 옆에 있고 학세권 다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소 시립주금으로 입주 가능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금액도 인하를 해갖고 좀 낮은 금액으로 복층을 넓은 복층을 분양받으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건 우측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